앞에 제2022-052호 적연 이근재 이 불자는 화엄불교 총동문회 회장과 금산사 신도회장을 역임하며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전북지역 불자들의 화합과 지역 불교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그 공적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6년 4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네, 큰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축하의 꽃다발을 우리 부회장님이 이제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찍어야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네, 저기 저 영단에 아미타 삼존불 탱화 점안도 하고 또 코로나가 조금 풀어져서 이렇게 법회도 많이 오실 수 있게 되고 신도 회장님이 임기가 지난 연말로 끝나고 새로운 회장님으로 남궁선 회장님을 모셨는데 그동안 저 공로패가양 원행 저 총무원장 스님께 신청을 했더만 어째 오는 게 늦어져 갖고 오늘싸 이렇게 이침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근재 회장님 하음 동문회장을 수년 또 하시고 또 신도회장 김백호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신도회장 소임을 맡으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또 회장을 맡으신 우리 남궁선 회장님은 회장님께서도 하음 총동문회장을 몇 년간 하셨고 남궁선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또 하시고 또 요즘은 기후 환경 지구를 살리자 하는데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 앞장서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문제를 불교에서 찾아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고 불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적극 좀 동참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하신 분을 새 회장님으로 모시게 돼서 대단히 저는 흐뭇합니다. 어쨌든 전북불교회관 보현사가 1986년도에 문을 열어서 그때 그 말씀들이 서울 부산 빼고 전국에서 도심에 이렇게 다목적으로 큰 포교당을 한 것이 여가 최초라고 그랬어요. 서울 부산은 빼고 그만큼 큰 스님의 원력과 도영 스님의 원력이 크게 작용해서 이렇게 회관을 준공하고 불교대학을 또 개설해서 그렇게 많은 불자님들 공부를 하고 했던 그런 거룩한 도량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두 분 전임 회장님, 신임 회장님 항상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런 큰 스님의 그 격려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신도님들 그리고 참 이런 큰 스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도 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막중한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나 부족함 때문에 저 또한 아 또 신도님들도 저 사람 때문에 무엇이 우리 신도회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분들 꼭 이제 제가 사죄 올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해주시고 마음 훨훨 내려놓으시면 저도 좋고 할 것 같아서 참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화엄사에 평상 스님이 아까 큰 스님이 계실 때 그 화엄불교대학 원서를 주셨어요. 일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고 잘생기신 젊은 스님이 이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독경으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려서 금산서에 어머니 팔에 끌려져 이렇게 가서 나쁜 짓 하면은 여그 미륵 보살님한테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 손을 끊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금산사와 이렇게 했는데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제가 불교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도 언제나 저 감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사업도 할 수 있었고 또 봉사하는 마음을 드려서 또 병원도 아픈 사람들 앞에 직접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도 하게 되고 이랬던 것이 34년 전에 이 화엄불교대학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했던 길을 인도해 줬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언제나 부처님이 가피가 나한테 처처에 부처시라고도만 가피가 내려주는구나 하는 것을 안고 몇 년 전부터는 아침에 금강경을 꼭 합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하고 물론 하기 전에 반야신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개경계 무상심심비묘법 안육달의 삼맥산물이 이거 참 너무 우리 중생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야 할 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 깨우침이라는 것이 그러나 또 어떻게 마음 한번 이렇게 먹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아미타부사님 이렇게 부처님 오시면은 참 이렇게 좋은 시절도 같이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34년 전에 참 만국 활개 남조선 저 청풍명월 금산사 모든 것은 우리 금산사에서 새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다 극락으로 보낼 수 있는 세상을 열어준다라는 우리 금산사 17교구 신도님들은 언제나 모든 것은 금산사에서 한다고 옛날 옛적부터 그러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산사의 미륵 부처님께서 우리 신도님들을 언제나 이렇게 봐주시고 계신다 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제가 건 회장을 화엄불교대학 회장 34년 동안에 건 반절은 화엄불교대학 회장하고 신도회장하고 했는데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이 제가 평소에도 존경했고 참 존경했던 우리 남궁 정형외과 원장님 그 저보다 동기인데 저보다 언제나 선배셨죠. 화엄불교대학 동창회장도 저 먼저 하셨고 그래서 언제나 존경하셨던 분이 이렇게 사실 신앙이 어떠한 것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면은 이제 대전환의 시기다. 대전환의 시기는 뭐냐? 모든 것이 물질서 정신문화로 넘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전환의 시기에 기후, 환경, 세계 평화, 통일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이 진짜 불자들이 염려해야 하는데 저보다 먼저 가신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17교구 금산사 신도님들은 진짜 같이 마음을 함께 한다면 그래도 불국토를 가질 수 있는 든든한 저 존경했던 남궁 원장님을 다 회장님으로 하는 게 마음이 그냥 어찌 홀가분한가. 저 부족했던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고 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사죄를 드리면서 마음 홀가분하게 그러면서 세계 우리 리더스 포럼 불교 리더스 포럼이 또 이경 회장 신도 회장을 그만두고 IOC 위원이면서 세계 우리나라 체육회장이신 이경 회장이 리더스 포럼 회장이십니다. 그 리더스 포럼 회장을 또 우리의 17교 그 원행 총무원장 스님이 이렇게 신도회장을 했던 분들이 리더스 포럼을 해서 좀 더 불교에 더 포교 활동이랄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거그 전북회장을 또 명을 하셔서 그쪽에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금방 소개 받으면서 이런 과대 포장도 있구나 느꼈어요. 저 그렇게 뭐 지금까지 헌 일도 별로 없고 제가 굉장히 하여튼 오늘 뭐 마음이 무거운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이것도 적어 왔어요. 하여튼 그동안 회장단을 잘 이끌어주신 전임 이근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임 회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도 회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하고 재력을 갖춰야 하고 신심이 돈독해야 하고 남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품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도 갖춰진 게 없습니다. 웃지 마세요. 저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벼랑에 떠밀듯이 저를 갖다가 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회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그것을 비난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함량 미달의 회장이라고 생각되면 대신 큰 원력을 가지고 회장을 맡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불명예 퇴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물러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원력을 가진 사람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회장단이 각 분과별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회장단에 처음 가입을 했는데 환경분과를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능력 부족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환경분과를 제외한 각 분야는 유능하신 부회장님들이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부서가 발전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교적인 가치관이 꼽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스님을 비롯한 많은 신도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장단만 있는 신도회가 아니고 일반 신도들이 광범위가 참여하는 신도회를 구성하여 서로 화합하면서 불교의 가치관을 사회에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협조는 물론이고 신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행은 불교를 퇴보시킵니다. 관행을 답습하여 불교를 시들어가게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교리 속에만 존재하는 자비와 보시는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공덕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귀한 건데. 특별히 주문 제작 하시는 것 같고. 네, 특별히 주문 제작이요. 네, 신심과 원력으로 신대를 잘 이끌어집사 하는 큰 스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오 단장님께서 축하 화환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회장님하고 사진 여기서 다 모여서 찍어야 할 텐데. 네, 신심의 감독님 같이 해갖고. 아니야, 앞에서 나중에 찍어요. 됐어요? 됐어. 책임지게 될 신임 또 회장단입니다. 큰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와요.